어머, 이리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의 서포터이자 든든한 지원금 은희가 카페를 차렸습니다, 여러분. 되게 큰데 몇 평이야? 60평? 60평? 오우. 이거 차린데 얼마 들었다고? 억입니다. 어? 아니,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여기 들어간 금액은? 제가 카페 인테리어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벼룩도 하고 되게 싼데 찾아가지고 네. 싸고 잘하는데 찾아가지고 이 테이블을요 다 주문했더라고요. 비싼 게 없어, 그치? 일단 이 테이블은 이케아. 이케아에 팔지 않아요. 이케아에서는 화이트 테이블로 있는 제품인데 이걸 제가 색칠하시는 분을 5개에서 색칠한 거예요. 이케아 이거 몇 얼마 샀어? 이게 중고로 샀으니까 한 개에 한 5만 원 얼마? 5만 원? 5만 원. 칠하는데 얼마? 30 얼마? 아, 여러 개니까. 네네. 나는 이게 이거 카피죠? 네. 그 자는 이제 하나씩 사부작사부작 샀어요. 얼마씩 샀어요? 그거는 8만 원. 이거 좀 비싸네. 세스카 체어 계통이잖아, 이렇게. 맞아요, 맞아요. 이 의자를 되게 좋아해요. 안정감도 있고 네. 밑에가 긁히지가 않는데 이렇게 뾰족한 거는 집을 할 때 긁힐 수 있거든. 맞아. 우리 원목가구 소중하니까. 네. 그래도 이렇게 깨알같이 방송도 바꿔왔어요. 네. 손님들 불편하실까봐. 혹시 매니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. 아니 아니. 카페 열었나요? 아니 아니요. 제가 사는 동네에서 멀어서 그렇지. 굉장히 맛있어요. 가격도 싸고. 이건 이 책 뭐죠? 이 책은 네. 요즘에 없어서 못 판다는.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오는 거. 없어서 못 팔아요. 지켜볼까요? 이 조명은 좀 사연이 있는데 되게 너무 예쁘다. 되게 싸요. 얼마야? 14만 원인가 그래요. 근데 배송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. 중국에서 오는 거. 중국에서 왔어? 그리고 설치비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나무 상자에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제가 또 4만 원을 들였어요. 지금 북산 사는 게 나았어요. 맞아요. 이 테이블을 요새 인스타에서 좀 이런 감성, 갬성 요거는 제가 블로그 보고 맞췄어요. 맞춘 거야? 요 밑에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가격은 요게 120만 원 정도?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커요. 그러게? 실제로 보면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어가지고 이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. 네. 이런 건 처음 봐. 이거는 그냥 청소하기 편하게 청소하기 편한데 여닫기가 불편한 거 같은데? 사실 제가 자동문 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더 싸? 이게 더 싸요. 자동문은 얼마고 이거? 자동문은 그래도 몇백이에요. 그리고 손님들이 좀 많이 좋아해서 메뉴가 보니까 아메리카노 11시 전에 오시면 22% 왜 22%야? 20%도 아니고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또 가장 인기 있는 게 새우버거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네, 천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, 여러분. 최애 메뉴. 진짜 맛있어요,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막 카페에 와보면 노출 천장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. 에. 내가 이번에 인테리어 공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이 천장이 너무 낮은 거야. 집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어울리고 에. 상업 공간은 에.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? 아, 에어컨은 블랙으로 하시는 거 혹시 있나요? 여기 왔을 때부터 시공사 거라서 건드릴 수 없어요. 달려있었구나. 그래서 에어컨 중심 때문에 회색을 하게 된 전 색깔이 에어컨 때문에 회색이 된 거야? 네, 이걸 바꿀 순 없으니까. 아,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런 카페 차리면은 디자인 업체 의뢰를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은희가 직접 의뢰를 안 했어요. 의뢰를 안 하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서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다? 네. 이렇게 큰 커튼은 어디서 팔아요? 이 커튼은 찰스 오빠 옛날에 VJ 진짜? 커튼 사업을 하신 지 오래됐는데 혼자 와서 척척 재요. 근데 정말 0.1cm의 그 차고도 없게 커튼을 해주시는데 정말 싸요.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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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서 125만 원인가? 30만 원. 길이가 기니까. 네. 어머, 여기도 예쁘다요. 밖에 불이 들어와요. 오! 야광 조명이 쫙 들어와요. 이렇게 나무가 진짜 낫네? 이거 조형. 아, 진짜?
제작. 좋아한데 이것도 오셔서 제작을 해주세요. 진짜 별로 안 난다. 네. 이게 조잡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진짜랑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얘만 뭐 조화처럼 따로 논다든지 그런 거 없어. 저희가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제작을 하고 이 틀 안에 제가 이걸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. 진짜 되게 좋은 게 햇빛이 많이 안 드는데 뭔가 햇빛이 많은 착각이 들게 하는 거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너 되게 머리 좋다야. 이거는 주방을 가리기 위해서 네.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. 코드를 넣으면 바람이 커지고 코드를 빼면 접어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조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, 등을. 그래서 265,000원. 이거 하나 물어볼게. 이렇게 카페 인테리어 보고 집에서 응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. 네. 나도 지금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의자 매칭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. 네. 꿀팁이 있을까요? 꿀팁은 바닥을 먼저 보셔야 되고 저는 바닥도 시멘트 느낌으로 대걸레질하게 편하게.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이 동반되다 보니까 카페트를 하면 털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요. 그리고 칼라는 좀 이렇게 다르게. 아, 똑같이 하지 말고? 네, 다르게. 이게 다 자신 없으면 그냥 화이트 통일해주는 거 아닌가? 아니, 아니. 그거는 쿠션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. 아직 다 디프트 안 돼서 아침 시간인 거죠? 네. 이게 그렇게 핫하다며? 핫해요. 이런 거 어딨지 않나요? 이거는 개인 가구하는 동생에게 맞추고 색칠을 한 거고 최주현이라고 가구 디자이너예요. 요거는 더 현대 백화점에 LP 케이스를 팔아요. 케이스만? 어, 케이스만. 그래서 케이스를 사서 제가 LP를 낀 거예요.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 막 옆에 헐어가지고 보시는데 이게 액자 같고 예쁘다. 제가 여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이것도 중국 건데 이것도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나무 상자가 이것도 엄청 큰 게 와가지고 또 쓰레기 버리는데 40,000원을 중국에서 주문할 때는 그거를 고려해야겠네. 쓰레기 근데 정말 나무 상자가 너무 커요. 이거 얼만데 이거는? 14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비싸봐. 요새 사실 우드슬램이 조금 유행이 지났어요.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. 나 이런 우드슬램 처음 봤어. 안에 뭘 넣은 거야? 우주. 아, 이런 생각을 본 거야? 그냥 제어요. 이거 진짜 디자인 이렇게 아니요? 이거 된 거 산 거죠. 의자도 이렇게 예쁘네. 이게 신기한 게 여기는 방석을 안 깔았잖아요. 엉덩이가 안 아파요. 보시면은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져. 약간 쏙 들어갔어. 어.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 식탁이랑 의자가 브랜드가 무슨 너무 비싸서 요즘에 되게 실력 있는 공방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저도 고민하면 진짜 되게 좋네요. 이 조명도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는 정품이에요. 처음으로 만나는 정품이. 정품이에요. 현대백화점에서 샀습니다. 이거 이름 뭐예요? 색깔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. 파란색도 되고.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데 등 달리기 되게 애매한 공간이 하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친구가 언니 이거 사시라고. 위에다 막 구멍도 그리지 말라고.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이제 무지개 조명. 옆에다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조명이 좀 달라져요. 그래서 요걸 갓을 씌운 게 요 조명이에요. 이케아 케이스고 이 안에 이제 그 무지개 조명을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옵니다. 이건 뭐예요? 이 커피 머신. 커피 머신. 아, 되게 크다. 이런 거 얼마예요? 이건 중고예요. 다시 사야 돼요. 이 말을 꼭 해야 돼요. 저희 바리스타님이 말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싸게 하면 좋은 줄 알고 중고를 샀는데 중고의 성능을 커피 머신을 제가 바리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니까. 몰랐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. 시한부죠. 시한부예요. 아, 이것도 유효 기간이 있어? 예. 네. 거의 말기라고.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멈춘다 갑자기. 멈출까 봐 불안한 거예요. 손님 막 주셨는데 네. 죄송합니다. 오늘 커피가 매진되었습니다. 네. 할 수도 없고. 이거를 몇 달 됐지? 이제 3개월. 3개월 되보니까 줄이 어느 정도 되나요? 두 달째부터 똑같아요. 남는 게 없어요. 왜?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일단 너무 많아요. 그럼 많이 오시면 안 되겠는데요? 아니요, 많이 오셔야 돼요. 더 많이 오셔야 되고. 이거 차리는데 얼마 전에 공개할 수 있나요? 이제 마무리 가능한데. 네, 공개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, 그래서 60평 이 공간 투입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? 1억이 안 됐습니다. 이렇게 안 살짝 안 됐구나. 네, 살짝 안 됐습니다.
그럼 괜찮은 거 아니니? 60평인데? 그 비용은 네. 이 뭐 공사 비용까지. 네. 아, 다 해서. 네. 네. 카페를 차리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카페 영수증 정리가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. 아, 왜, 왜, 왜? 영수증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세무 쪽이 다 무너집니다. 그리고 우리 빈둥님도 오시면 조금 네. 서비스 제가 할인? 제가 빈둥님이라고 하면은 네. 과감하게 와인을 드시는 분에게는 문어를 드리겠습니다. 문어. 아, 문어. 문어. 문어, 문어 비싼데 요새. 꼭 드시러 오시게끔. 조수빈 TV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더 아래분도 많이 찾아주세요. 제가 정말 흑자예요. 적자예요. 적자예요. 마실 수 있어요. 적자예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. 그리고 아, 조수빈 아나운서님의 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메리카노를 드리겠습니다. 진짜? 네. 책을 가지고 오시는 감동이야. 분에게 꼭 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는 네. 아메리카노를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끝. 도와주세요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. 사람 많아? 사람 너무 많죠. 밥 먹을 수 있어? 오마이갓. 아침하고 너무 다른 모습. 냄새를 맡고 아이스크림이지. 생긴 거 무슨 경기 그